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5급 문제. 자, 5급 문제 해보겠습니다. 우상 문제부터. 자, 흙이 사는 문제네요. 자, 제일 먼저 일감으로 떠오르는 게 이렇게 막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사활의 첫 번째는 궁도를 줄여라. 궁도를 줄여서 안 되면 치중.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귀를 젖혀버리면 이 자체에서 사는 수가 없죠. 호울 쳐도 젖혀서 죽고, 그죠? 여길 놔도 젖혀서 죽네요, 이건. 여기 놓으면 여기 놓고, 단수 치면 일로 놓고, 따먹으면 있고, 그죠? 자, 이 문제는 여기를 막아서는 젖혀서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귀를 한번 뻗어볼까요? 이거는 뭐 그냥 눈목자, 제일 많이 갈수 있는 거 눈목자 모양, 그죠? 지금 이걸 날일자로 했다가는 이걸로 살아버리네요. 왜 그러냐면 여기 사는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잡으면 이들이 살면 옥집이 되니까 이쪽으로 잡는 수가 있죠. 그래서 살아버리죠. 그렇다고 뭐 여기를 두는 것도 이게 선 이게 단수가 선수니까 이렇게 살아버리고. 그러니까 날일자를 하면은 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눈목자로 해서 사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나서 안 되고 이것도 눈목자로 안 되죠. 자, 어딜까요? 자, 이렇게 허구를 치는 것도 젖혀서 안 됩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요 형태는 자, 일선의 허구 모양입니다. 젖혀서 여기 한지 백이 여기를 놓으면 아까 얘기했죠. 이쪽으로 이렇게 단수 치면 옥집이 되니까 이도를 잡는 수 건너붙여서 이렇게 잡아서 젖히면 막아서. 너무 쉽죠? 자, 아래 문제. 저 아래 문제는 투투투라 그래갖고 실전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항상 이런 문제는 요 끊어지는 약점이 있는 쪽으로 호구를 치라 그럽니다. 이쪽이나 이쪽인데 지금은 호구 칠 자리가 두 군데가 있네요. 근데 이게 그죠? 여기를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호구를 쳐볼게요. 그러면 이런 걸 잡을 때는 항상 끊어서 잡는 겁니다. 여기 집을 못 만들죠, 단수라. 그러면 이걸 잡을 때 단수 치고 따먹을 때 이걸 젖혀서 죽습니다. 그쵸? 항상 호구를 쳐야 되는데 이쪽이나 이쪽 끊어지는 쪽으로 호구를 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이쪽을 호구 치는 건 여기 끊어져서 죽었죠. 근데 이쪽을 호구 칠때 끊으면 이귀 쪽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뻗는 수가 항상 있어요. 귀에서는 변에서는 안 돼요. 일로 고치면 뻗는 수가 있어도 이건 안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귀에서는 끊었을 때 이렇게 뻗는 수가 있어서 일로 단수를 못 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를 뻗겠죠. 그때 여기를 놓고 사는 수가 있는 거죠. 요것만 잘 하시면 돼요. 여길 놓으면은 이렇게 해서 산다. 요 투투투 사활은 끊어지는 쪽으로 호구를 쳐야 되는데 귀 쪽은 끊어도 뻗는 수가 있어서 이변 쪽을 호구를 쳐야 산다. 자, 아시겠습니까? 다른 수는 없습니다. 이때 젖히면 이렇게 해서 살죠. 맛보기로 A, B, A, B로 사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이거 투투투 나왔죠. 아까 끊어지는 쪽으로 호구를 치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호구를 치면 끊어져서 죽는다 그랬죠. 뻗는 수가 안 돼요. 이건 귀가 아니라 그냥 젖혀서 죽습니다. 그럼 끊으면 단수 칠때 단수 쳐도 되고 그냥 젖혀도 되고. 그러니까 어딜 끊어지는 쪽으로 호구를 쳐야지 산다. 자, 살았죠. 젖히면 이렇게 해서 살고 이쪽을 젖히면 꽉 이어서 살고 맛보기로 A, B로 삽니다. 여기 놓으면 여기로. 자, 투투두는 끊어지는 쪽으로 호구를 친다. 항상. 근데 귀 쪽은 뻗는 수가 있으니까 변 쪽을 호구를 친다.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이렇게 잡을 수는 없죠. 단수 치고 뻗어서 이게 양자층으로 다 잡힙니다. 여기도 못 놓고. 여기도 못 놓고.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잡는 수는 없어요. 그럼 막으면 어떨까요?
백이 물론 받아주면은 이렇게 살아서 좋은데, 백의 입장에서는 급소가 보이죠? 따먹으면 어떻게, 아까랑 똑같이 되잖아요, 양자충. 그럼 이으면 그때 살림. 자,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어딜까요? 먼저 급소를 넣는 겁니다. 백에 이걸 놓으면 끊어져서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때는 백도 연결하고, 그건 이렇게 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정답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렇게 급소를 놓는 거다. 백도 여기 놓으면 잡히니까, 여기 놓을 때 그건 이렇게 해서 사는 겁니다. 자, 5호 문제 다 맞으셨나요? 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